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A 마이너 키에서 바로 데이파이어 사용할 수 있는 오브리 패턴 4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오브리 패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코드는요, A 마이너, 그리고 F, C, G 그죠? 이렇게 A 마이너, F, C, G 네 개의 코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오브리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마이너를 쳤습니다, 그죠? 자, 개방현 포지션에서 A 마이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 펜타토닉의 4번 폼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죠? 자, 지금 A 마이너 펜타토닉의 4번 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03, 03, 02, 02, 13, 03. 그죠?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A 마이너 펜타토닉의 구성음은 라도 레미 솔. 라도 레미 솔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손가락 4번으로 1번 줄 3플랫 잡으시면 됩니다. A 마이너 코드 한 박자 치시고 한박 치시고 그죠? 1번 줄 3플랫 치신 다음에 2번 줄 1플랫 도 그죠? 솔도 바로 치죠? 그리고 자, 해밀링의 풀무프로 이렇게 그러면 시도시가 되겠죠? 시도시 그리고 라시 3번 줄 2플랫 2번 줄 개방현 시. 자, 마이너 펜타토닉의 그죠? A 마이너 펜타토닉의 시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는 없는데 구성음이 아닌데 제가 지금 시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A 마이너 스케일, 그죠? A 마이너 스케일은요, 라와 시가 들어가죠. 라, 시, 도레, 미, 파, 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A 마이너 스케일 음의 시와, 그죠? A 마이너 펜타토닉의 솔과 도가, 그죠? 같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애플 잡아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C를 잡아도 그죠? G를 잡아도 이렇게 칠 수가 있지요? 예. A 마이너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다이아토닉 코드를 사용하는 음악이라면 예, 모든 패턴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방금 이 패턴을 그죠? 다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마찬가지로 A 마이너 코드 치신 다음에 그죠? 자, 한박 쉬고, 그리고 4분, 16분음표 한박더 쉬어줘야 돼요. 원, 그죠? 원, 앤, 읏, 다다닥 가야 됩니다. 원, 앤, 읏. 원, 앤, 끝. 자, 요것도 A 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E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을 기본으로
삼고 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5번 줄 7플랫부터 그죠? 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손가락 3번으로 5번 줄 7플랫, 그리고 4번 줄 5플랫, 7플랫, 그리고 도치 친 다음에 또 시로 갑니다. 그죠? 슬라이딩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슬라이딩으로 오시죠. 네. 아니면 슬라이딩으로 또 갔다가 슬라이딩으로 손가락 2번으로 토해서 레로 슬라이딩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편하겠죠? 그리고 다시 시를 치십니다. 다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그죠? C라는 음이 나왔잖아요. 마이너 펜타토닉에 A 마이너 펜타토닉에는 없는 C. 하지만 우리 A 마이너 스케일을 잡으시게 되면 그죠? 네, C가 있습니다. 라 시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그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마이너 치시고 그죠? 자, 요것도 지금 1번 폼 쓰고 있죠, 그죠? Am 1번 폼. 그죠? 1번 폼과 1번 폼에서 1번 줄과 2번 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예, Am 펜타토닉 음만 나오죠? 예. 예. 그죠? Am 치신 다음에 손가락 4번이, 그죠? 이 8플랫까지 도입니다. 그죠? 도까지 슬라이딩으로 오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 오시는 거 그죠? 예. 뭔가를 좀 그죠?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오시면 썰렁하니까. 그래서 예. 미끄러뜨리시면서 오시게 되면 소리가 되게 이쁘게 그죠?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그죠? 8, 5, 5 연줄 8, 5, 8, 5 이렇게 해서 A 마이너 잡으시고요. 그죠? F C 없이 다 코드 4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개 패턴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패턴을 볼 텐데요. 네 번째 패턴은 자, 네 번째 패턴은 우리 이제 A 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 폼이에요. 2번 폼.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2번 폼에 보면요. 블루스의 집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 2번 폼 이 부분부터죠, 그죠? 3번 줄 9플랫부터 이렇게 그죠? 집처럼 이렇게 패턴 모양이 딱 생기거든요. 점을 이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걸 점을 딱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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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예, 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블루스의 집이라고 불러요. 예. 예, 워낙 예, 그 펜타토닉 쓸 때 그죠? 워낙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그냥 무조건 그죠 써야죠. 예,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A 마이너 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예, 그냥 오시면 서운하니까 미끄러뜨려 가셔야죠. 그죠? 손가락 2번이 미끄러뜨리면서 3번 줄 9플랫까지 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 블루스의 집에서는요, 심지어 여기서 뭐 밴딩을 이 부분이 밴딩 포인트거든요. 여기 음이 바로 그죠? 블루스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이 음이 A 마이너의 플랫 5 음이에요. 예, 블루 노트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치게 되면 예, 마이너 펜타토닉이 블루스 스케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플랫 5 음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예. 여기서 반음만 밴딩 하시게 되면 그죠? 요 플랫 5 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는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죠? 내가 치고 있는 패턴 그 주변에 어떤 음들이 있는지 또 치게 되면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또 예, 만져보세요. 쳐보시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패턴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예, 그 주변에 있는 음들을 또 그죠? 섞어 가서 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게 되면 나만의 그죠? 오브리 패턴 또는 나만의 릭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만 칠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배운 릭이 있다. 그러면 좋네, 그죠? 예. 1번 보면서, 그죠? 다시, 예, 5번, 4번으로, 그죠? 건너갈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그죠?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즐겁게 연습하시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오브리 패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